저의 장점은 좀 좁은 공간에서 다락방 같은 능력이나 그리고 또 골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골을 만지고 그랬는데 아 10골 중에 5골이 헤딩골이었어요.
왜냐면 박스 안쪽에서 집중력이 좋았었고요. 순간적으로 쇄도하는 행진균을 수비수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. 보여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요. 이걸 다시 한번 뜯어 올려야 되는 상황에 이 수비수는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좋아요. 속재골을 넣으면서 발 잡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주고 돌아서 돌립니다. 왼쪽에서 박자들이 물로 끌고 나갑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그러면서 박자들은 이게 그 리듬 자체가 흥미 리듬이 있습니다. 승급하고 있는 송민규 선수입니다.